아, 여기서 나오는 멜로디가 그 석상의 멜로디. 그렇구나. 술트세트님 어서세요? 이봐, 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난 그렇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놈은 날 훈련시켜줘서. 그리고 어느 날, 대련 중에 마침내 놈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지.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 근데 녀석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 엉덩이를 걷어차이고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어쨌건 짧게 말하지만, 녀석은 날 계속 훈련시켰고, 이제 난 왕실 근위대의 수장이 됐어. 그래서 내가 얼간이들에게 훈련시킨다니까? 그러니까, 파피루스 같은.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모르겠어. 왕실 근위대에 파피루스를 넣을 수 있을지 말이야. 걔한테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말하지 마. 걔는 그냥, 그러니까 녀석이 약하다는 게 아니야. 사실 엄청나게 강한 놈이라고. 그냥, 걘, 너무 순수하고 착해. 내 말은, 보라고, 널 잡았어야 했는데, 대신 너랑 친구가 되어버렸잖아. 그런 녀석은 절대로 전투에 내보낼 수 없어. 실실 웃다가 갈기갈기 찢겨버리겠지. 그래서 내가, 녀석에게 요리를 가르치게 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뭐라도 할수 있겠지. 류랑님 어서세요? 아, 미안해. 너무 오래 말했군. 차다 마셨지? 그렇지? 더 가져다 줄게. 잠깐만. 파피루스, 그 요리 교습. 바로 지금 했어야 하는데. 뜬금웬? 근데 지금 녀석이 여기 없으니. 네가 대신해 줘야겠어. 또 뭔데? 아니, 얘가 왜 이래? 바로 그거야. 요리만큼 파피루스와 날 친하게 만들어준 건 없었어. 그 말은 내게 요리 교습을 해준다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해질 수 있다는 거야. 후후, 두렵나? 우린 최고의 친구가 될 거야.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얘 성격이 제일 이상한 것 같아. 네, 얘가 알고 보니까 되게 멋지고 용맹하고 아주 강한 그런 녀석인 줄 알았는데, 얘 성격이 제일 이상해. 하하하, 어디서 떨어진 거야? 저 채소들이 너의 숙적이라 생각해. 자, 주먹으로 가루로 만들래. 어떻게 칩니까? 아무래도 강하게 치는 게 얘가 좋아하겠죠? 강하게 할게요. QORTKD님 어서세요? 당신은 온 힘을 다해서 채소를 쳤다. 토마토를 쓰러트렸다. 뭐야, 저 그래, 그거야. 이 건강한 재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된다. 이젠 네 차례야. 아, 내 차례? 느아! 이게 요리야? 이 흘린 건 나중에 담도록 하지. 하지만 지금은, 일러스트에도 야채가 묻었어. 이것들은 어디서 저렇게 떨어지는 거야? 파스타면을 넣어야지. 홈메이드 파스타면 최고야. 난 그냥 슈퍼에서 샀지만 제일 싸게 먹히거든. 느아! 에, 그냥 냄비 안에 넣자.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언다이는 격하게 넣는 걸 좋아하겠죠? 격하게. 파스타면을 박스채로 힘껏 냄비 안으로 던져넣었다. 박스채로! 상자는 냄비 바닥에 쓸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예, 그렇게 나와야지. 좋아, 파스텔 저어라. 경험에 따르면 더 저을수록 더 맛있어지니까. 준비됐나? 해보자고. 제트키를 반복해서 눌러 저어. 그냥 연타를 쭉 하면 되겠지? 세게. 더 세게. 아, 저리 비켜. 미친. 냄비 다 부셔졌어. 와, 씨. 아, 어이없다. 후후, 바로 그거야. 좋아, 이제 마지막이야. 불을 켜라. 가스레인지 윗부분은 윗부분의 열정을 상징한다. 네 희망과 꿈에 불을 지펴라. 준비됐어? 절대 망설이지 마. 오른쪽 버튼으로 불을 올리라고? 오른쪽? 뭐, 계속 누르면 되나? 오케이, 됐다. 오른쪽 버튼을
계속 연타? 잠깐 불이 너무 센데? 아니 뭔가 다 타는 것 같은데? 이러다 집 타겠는데? 으 철이 비켜. 하하하씨. 잠깐만 집 다 터질 것 같은데 이러다. 야씨. 야, 이 게임도 약간 좀 약 빨고 만든 그런 부분이 좀 있구나. 아, 어이없다. 아, 파피루스가 왜 요리를 못하는지 이해가 되네. 메탈 그레이머님 리아요. 그래서 이제 뭐지? 스크랩북? 우정 팔찌? 아니, 지금 불부터 꺼야 될 것 같은데. 아, 개풀이나. 내가 다 망쳐버렸지, 응? 날 억지로 좋아하게 만들 순 없겠지, 인간. 누구나 친해질 수는 없으니까. 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해. 그리고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다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가 아니란 건 널 후회 없이 박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 뭔데 갑자기. 얘 성격 이상해 진짜. 뭐하는 애야 얘. 난 너한테 박살났었고 내 집은 아수라장이 됐어. 너랑 친구도 되지 못했지. 됐어. 이제 손님 그딴 거 신경도 안 쓸 거야. 마지막 재결투다. 모든 것을 다 걸고 말이야. 아이 뭐야 진짜. 거짓말쟁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투를 한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빨리 힘을 총 동원해서 날 쳐보라고. 느아. 언다인 당신이 선제 공격을 허락했다. 공격하는 척. 그리고 일단은 뭔가 싸우기 싫다 뭐 그런 의지를 한번 보여볼게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안 되네. 아빠 잔나르크님 리아요. 온 힘을 다해서 때리는 척을 했다. 뭐야. 1. 뭐지? 뭐야? 이게 최선이야? 모든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하는데도 나를 해치고픈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거야? 응? 있잖아. 나도 사실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처음엔 네 바보 같은 감성팔이가 싫었어. 하지만 내가 지금 날 친 거 말이야. 그걸 보니 예전에 나랑 훈련하던 녀석이 떠오르네. 내가 그냥 겁쟁이 패배자는 아니라는 거 알겠어. 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겁쟁이 패배자야. 그 녀석처럼 말이지. 들어봐, 인간. 넌 아마 아스고어와 싸우게 될 운명인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 성격상 딱히 싸우고 싶진 않아 할 거야. 대화를 해봐. 분명 설득하고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언젠가 못된 인간이 이곳에 또 떨어지겠지. 그 영혼을 대신 가져오면 돼. 그럼 되지, 안 그래? 후후. 아, 그리고 만약 네가 아스고어를 해친다면 내가 인간들의 영혼을 가지고 결계를 넘어가서 내 놈을 박살내버릴 거야. 친구란 그런 거지, 안 그래? 후후. 이제 이 불타는 집에서 나가자고. 이렇게 진정한 친구가 됐네요. 레이머의 팬티님 어서오세요. 뭐 재밌긴 했지, 응? 나중에 또 함께 놀아야겠어. 그치만 다른 곳에서 말이야. 그동안은 파피루스와 같이 지내야 할 것 같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스노우딘에 들러줘, 알겠지? 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파피루스에게 전화만 해줘, 알겠지? 같은 곳에 있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나중에 보자 친구. 야 뭐 이래. 집 불타고 있어. 마치 불꽃만이 살아있는 듯한 소리다. 얘는 뭐 아무 반응 없고요. 여기서 한번 그러면은 전화를 파피루스와 언다인. 이렇게 두 명으로 바뀌었네. 저건 언다인의 집이야. 거기 정말 괜찮은. 헉헉. 그래 그게 내 집이다. 안녕 언다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뛰어왔지. 세상에 언다인. 언젠가 나도 너만큼 강해지고 남초성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야 이거. 뭐 아무튼 요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서 일단 배 타는 대로 가서, 이게 좀 뭐랄까, 진지하고 치밀한 막 그런 이벤트만 있는 건또 아니었구나. 되게 이렇게 약 빨고 만든? 뭐 그런 이벤트도 있었네. 요 상태에서 한랜드로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바뀌었어, 배가. 태미 마을. 어두워진 랜턴의 방, 뒤쪽에 숨겨진 방이라네. 요런 식으로, 힌트를 뭔가 주죠? 야, 이제부터 슬슬 진짜로 뭔가, 약반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다. 언제 다시 와요? 트랄랄라. 요렇게 한랜드에 왔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세이브하고, 여기 오른쪽이 박사가 있는 연구소였고, 이 위축은 지금 못 가던가? 미안해. 언다인이 있지. 이 구역에 인간이 있다고 해서 말이야. 그래서 정말 우리 왕실 근위대가 엘리베이터를 막고 있지. 느아, 엘리베이터가 동작을 하든 말든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다인. 여긴 지금 못 가는 곳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당신인가? 나인가? 뭐 요런 감상이죠. 네. 아, 그러게요. 뭔가 빠른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긍정보님 어서세요? 얘도 여자였죠? 그러고 보니까. 오, 세상에. 이렇게나 빨리 나타날 줄이야. 샤워도 안 했고, 옷도 개판이고, 난장판인데 또. 부유가족장치님 리아이어? 알피스 박사? 아, 안녕? 난 알피스 박사야. 아스고어님을 받드는 왕실 과학자. 아, 근데 얘랑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얘랑 친해지면은 하도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싫은데, 어쩔 수 없겠죠? 불살 루트를 보려면은, 라면 3부님 구단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어. 네 싸움, 네 우정, 전부 다. 처음엔 널 막을 생각이었지만, 스크린에 뜨는 널 보면서 정말로 응원하게 됐어. 그러니, 아, 이제 널 도와주고 싶어. 내 지식을 활용해서 네가 한랜드를 쉽게 지나가도록 해줄게. 아스고의 성으로 바로 가는 길을 알아. 문제 없지. 뭐 사실에는 아주 작은 문제 하나 있긴 해. 이게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닐 텐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드디어 메타톤의 이름이 나왔죠. 원래는 오락용 로봇이었다. 로봇 TV스타나 그런 것. 최근에 쓸만하게 만들려 했었는데, 실용적으로 고쳤다. 대인간 전투 능력이라던가, 왜 이런 걸 쓸데없이 달아가지고, 네가 오는 걸 보자마자 그 능력을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치만 실수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인간의 피를 갈구 하는 살인기가 되었다. 라고 하는데, 메타톤이란 녀석이 진짜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저를 방해하죠, 이제. 응? 아니, 끝날 때까진 아니지. 거의 뭐 최후반까지? 아, 안 돼! 아, 메타톤 진짜. 그냥 없애버리는 루트가 있으면은, 메타톤을 그냥 나왔을 때부터 바로 없애버리고 싶다. 근데 메타톤은 기계인데, 얘는 그냥 때려잡아도 되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메타톤이라는 기계 로봇이 나왔고요. 맙소사, 정말 대단한 쇼가 될것 같군요. 다들 멋진 참가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메타톤 트롤링은 뭐예요? 전에 해본 적 없죠, 멋쟁이 씨? 문제 없습니다. 간단해요. 규칙은 하나뿐입니다. 올바른 답을 말하거나, 아님 죽거나. 라면서 전투. 메타톤이 공격했다. 행동. 울기. 울부짖는 건 규칙 위반이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기로 하죠. 아, 메타톤한테 일부러 죽기.
정답을 말하면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저 박사의 손모양이 D를 가리키고 있죠. D. 퀴즈쇼가 계속된다. 1부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바로 게임 오버인가? 당신을 위한 멋진 상입니다. 왕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힌트가 없어도 맞추겠네. 아스고어 드림워. 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아, 게임 오버 되는 걸 보고 싶다고요? 로봇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금속과 마법이죠, 이건. 여기까지는 그 뭔가 힌트 없이도 맞출 수 있겠다. 또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죠. 두 열차 A와 B가 각각 기타 등등 생략. 여기서 알피스의 힌트를 보고 D. 원더풀! 정말 놀랐군요. 이건 뭐 맞추지 말란 의미죠. 이 항아리 안에는 몇 마리의 파리가 있을까요? 이거 진짜 알피스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는 걸까? 에이, 이런 걸 어떻게 아는 거지? 기억력 게임. 이 괴물은 무엇일까요? 이거 프로기시잖아. 아니네? 메타톤이라고? 아 맞아. 아 1회차 때도 그랬지 참. 페이크였었지. 살려주기. 하지만 이건 할 수 있을까요? 유령과 입을 맞춰볼래요? 여기서 선택지가 당연하지 밖에 없죠? 빠바바바바밥. 아 그쵸, 막가요 그냥. 퀴즈쇼가 계속된다. 살려주기. 이 이름 안에 몇 글자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글자가 늘어나죠. 정답은 C. 물론 당신에게 쉬운 문제였겠죠. 대박 문제 하나 나갑니다. 미연식 게임 냥냥 고양이 소녀에서 냥냥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데 요 알피스라는 녀석이 오타쿠기 때문에 거기다 냥냥 고양이 소녀라는 걸 좋아하는 그런 오타쿠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나와서 굉장히 흥분한 뭐 그런 모습이죠. 알피스 알피스, 설마 우리 참가자를 돕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오,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요. 질문 하나를 내보도록 하죠. 당신이 하면 답이 뭔지 알겠죠? 알피스 박사는 누구에게 반했을까요? 여기서 저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정답은 A. 맞죠 알피스, 너무 티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힌트를 어디서 얻는 걸까? 아무 힌트가 없는데. 프로그램 이름도 그 이름을 땄고요. 심지어 둘이 서로 한 집에서 살면서 전원생활을 즐겼다는 이야기도 썼고요. 이렇게 뭔가 가상소설 막 요런 거를 좋아하는 거죠. 아, 저 힌트는 불사를 봐야 아는 거라고요? 오, 그렇구만. 사랑에 빠졌을 확률이 101%인데 오차 범위가 1%, 결국엔 100%라는 거. 라면님 리아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셔터였을 뿐이었죠. 다음 시간은 더 많은 드라마, 더 많은 로맨스, 더 많은 피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달링. 아, 언다인 해도 되고 아스고어 해도 된다고요? 그렇구나. 와, 정말 장난 아니었어. 일단 요렇게 한 이벤트가 끝나긴 했는데 그 마지막 질문, 그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 모르겠다고 하면 알피스가 따봉을 날린다고요? 그런 것도 있구나. 여기는 화장실이고 욕실. 잠깐. 네, 저 전화번호를 줄게. 그럼 아마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이런 전화번호는, 이런 전화는 어디서 구했어? 완전 유물이잖아. 이건 문자도 안 되는군. 자, 잠깐만 기다려줘. 네, 알피스 여자예요. 자, 니 걸 업그레이드 해줘서 이제 물건 보관도 되고 열쇠고리에다가 지하의 넘버원 SNS에 가입도 시켜줬지. 우린 공식적으로 친구인 거야. 에헤헤.
헤헤? 헤. 뭐야? 뭐지? 뭔데? 화장실에 가야겠어. 탄창 양반님 어서들 반갑습니다. 문 뒤쪽으로 톡톡 다림질하는 노란 말이 보인다 라고 합니다. 네, 알피스가 언더인을 좋아하면서 좋아하면 레징 그쵸 약간 그런 쪽이죠. 알피스 상태 업데이트, 요게 뭐냐면 알피스가 자신의 SNS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언더인과의 인간의 언더인과 인간의 싸움을 못 봤다는 걸 막 깨달았어. 뭐 걔는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요런 식으로 계속 조금 조금 갈 때마다 계속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알피스랑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 이제 인간에게 전화한다 라는 말을 하죠. 올라가서 인카운트 벌킨이 어슬렁거리며 들어왔다. 얘가 아마 뭐였더라? 안아주기였나? 당신은 벌킨을 안았다. 당신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방어력이 떨어졌다. 너무 사랑스러워. 뭐야 이거. 이런 애도 있었구나. 나 얘랑 싸운 기억이 왜 없지? 벌킨의 뺨이 밝은 열기로 빛난다. 살려주기. 승리했다. 40골드. 알피스 상태 업데이트. 1분 내로 전화한다. 여기서 아무데로나 가도 되던가? 올라가서 와 근데 확실히 2회차라 그런지 진행 상태가 되게 빠르다. 마그마의 방 폰 쓰기 싫다. 이 짓도 안 하고 싶음. 크크크. 인카운트. 츤데레 플레인이 길을 막았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어떻게 했더라? 접근하기. 너무 가까이 말고 접근했다. 에이 인간. 초록색 비행기는 맞아도 되는 건가? 초방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슬슬 방종을 하려고요. 11시 한 반까지? 다시 한번 일단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초록색은 한번 접근했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츤데레 플레이는 우연히 날개로 당신과 부딪혔다. 다시 한번 접근. 12시 반. 12시 반. 실수. 11시 반이라니 큰일 날 뻔했네. 됐다. 소리를 들었을 때 된 것 같아. 오케이 됐다. 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구나. 살려주기. 60골드 돈도 많네. 넘어가고 여기 퍼즐이 와 마지막 번호에 발톱을 올려놓고 5분이나 있었어. 맙소사 해야겠어. 전화할 거야 라고 요렇게 주인공의 전화를 잘 못하고 있죠.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 한쪽이 끄는 것 같다. 이게 알피스라는 녀석의 뭔가 좀 은둔형 성격? 뭐 그런 걸 나타내는 뭐 그런 부분이죠. 따르릉. 안녕? 그래 파란 레이저는? 내 말은 알피스 바꿨습니다. 안녕? 이렇게 파란 레이저는 움직이지 않을 때, 그리고 주황색은 움직일 때 이렇게 해야 안 맞을 수 있다고 하죠. 끊어. 요거를 좀 제발. 언다인이 내게 날씨에 대해서 물어본 이후로 그렇게 손을 눌러본 적이 없다고. 요건 이렇게 지나가고. 그만 좀 해, 그만 좀. 가서 파란색은 가만히 지나가고 가만히 따라가서 이런. 오케이. 방금 거는 운이 좋았네. 근데 이상하다. 나 여기를 전회차 플레이할 때는 두 번째로 왔었던 것 같은데. 스위치다 누른다. 레이저 비활성화됨. 왠지 어딘가 밑에를 먼저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분홍색 반짝이 필터를 쓴 쓰레기통 사진이다.
따르릉. 아, LPS 바꿨습니다. 그 북쪽 문은 잠겨 있을 거야. 오른쪽과 왼쪽의 퍼즐을 풀어야 열려. 네, 내 생각엔 오른쪽을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삑. 오른쪽을 먼저. 요 퍼즐이 뭐였더라? 내가 퍼즐 설명해줘서 재미없어지면 어쩌지? 일하러 가는 길이 막혀서 메타톤 방송을 핸드폰으로 본다. 특수효과 정말 놀라웠어. 이런 식으로 아까 메타톤이 행동했던 그 장면이 이렇게 TV로 다른 애들한테 다 보이고 있는 거죠. 팬클럽에 가입한 회원수도 아마 최소 2명 아니 36명 될걸. 6124님 어서오세요. 이걸 지나가야 문이 여길 지나가는 문이 닫혀있어? 그래서 퍼즐을 풀었다. 근데 계속 종아리 다 떨어져서 재시작을 해야 했어? 내 동료들은 도와주지도 않아. 근데 일하러 가기도 싫어하는 것 같아. 뭔 말이야? 반대편 함선을 쏴라. 상자를 옮기고 임무를 완수하라 라고 하는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상자를 옮겨가면서 요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쏘고 쏴서 반대편 걸 맞추는 뭐 그런 미니게임이죠. 요렇게 일단 이쪽 거 풀었고, 그 다음에 왼쪽 거를 풀러 가봅시다. 아이고 왼쪽 거 가서 풀고. 따르릉. 알피스야, 저 파랑 레이저는 아예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네. 하지만 왕실 과학자인 내게 좋은 계획이 있어. 내가 한랜드 레이저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서 꺼버릴게. 삑. 오케이, 좋아. 아주 일을 잘해. 노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엄청나게 많은 퍼즐들이 다시 작동했어. 정말 큰 문제야.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걸로 학교도 쉬어야겠다니까. 드디어 레이저가 꺼졌군.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우린 그냥 여기 계속 서있을게. 올라가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두 발. 됐다. 요렇게 해서 한 발 쏘고 한 발. 오케이. 따다다다닷.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북쪽인데, 아까 그곳에서 왠지 그 아래쪽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네요. 집어쳐 설명해 줄 거야. 따르릉. 내 생각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퍼즐 말이야. 좀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 벌써 풀었어? 대단해. 삑. 요렇게 지 할 말만 하고 끊는 뭐 그런 녀석이죠. 여기 뭐더라? 아, 잠깐만, 여기 메타톤이랑 이벤트 있는 데잖아. 아, 잠깐만, 나 이거 아직은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좋아요. 신사 숙녀 여러분, 지하 최고의 요리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인 로봇과 요리하기. 초방원님 리하이어, 피치바이오님 리하이어, 로지스트님 어서오세요. 오븐을 예열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만들어볼 것은 케이크입니다. 여기 제 사랑스러운 조수가 재료를 구해올 겁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려요. 주인공의 표정이 참 매력적이죠? 설탕과 우유, 달걀이 필요합니다. 당장 가요, 달링! 아니요, 다음 세이브 포인트에서 끊으려 그랬는데 세이브 포인트가 안 나와가지고 못 끊고 있어요. 일단 달걀, 그 다음 우유, 그 다음 설탕 갖다 주고. 완벽해요. 잘했어요. 대단해. 이제 케이크를 굽기 위한 재료를 다 모았어요. 우유, 설탕, 달걀. 아, 이런, 잠시만요. 이걸 잊어버리다니. 가장 중요한 재료를 빠뜨렸군요. 뉘치 발라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인간의 영혼. 전화. 따르릉. 여보세요? 지금 한참 바쁩니다만. 잠깐만. 그게 혹시 레시피에 대체제를 쓰는 건 어떨까? 네. 한 시간쯤 더 투자하면은 엔딩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누가 채식주의자라면? 채식주의자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알피스. 사실 다른 선택지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MTT 브랜드 항시 편리한 인간 영웅맛 대체 음식. 그러니까 그 캔이 바로 저 카운터에 있었군요. 그래도 평일이기도 하고 뭔가 내일 일과 때문에 일찍 주무셔야 되는 분도 계시니까 다음 세이브 포인트에서 끊을게요. 그냥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 가지러 가면 미르키스님 어서세요. 요렇게 걷잡을 수 없는 대로 올라와 버리죠. 그나저나 저희 쇼는 스케줄이 좀 빠듯해서요. 1분 내로 저 캔을 가져오시지 못한다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올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쁜이. 따르릉. 여기서 알피스가 핸드폰에 근데 어떤 짓을 하면 이런 게 되는지 모르겠어. 제트팩이 달려있다고 하죠, 핸드폰에. 요렇게 제트팩을 달고 올라와 봅시다. 자, 꼭대까지 올라갈 연료는 충분할 거야. 자, 올라가! 쭉 올라와 봅시다. 요렇게 중간중간에 메타톤이 방해를 하는데 피해가면서 계속해서 위로 쭉 올라와 봅시다. 아이고, 방금 맞을 뻔했네. 근데 여기서 실패하면은 바로 그냥 게임 오버가 되는 건가? 오우, 방금 거 조금 위험했다. 피하고 젠장 한 대 맞았네. 다 왔다. 오케이. 이런 절 이겨버리시다니. 하지만 영리한 알피스 박사의 도움 덕분이었겠죠. 알피스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그럼 이만. 맞다, 그 대체 음식 말인데 전에 요리쇼 한 번도 본 적 없습니까? 이미 아까 케이크는 다 만들어뒀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산소 괜찮은가? 따르릉. 와우,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정말로 해냈어. 잘한 거야. 어쨌든 계속 앞으로 가자. 삑. 네. 그러게요. 나왔다. 오케이. 여기서 한번 세이브하고. 먼 곳에 불길하게 생긴 구조물이 어렴풋이 보인다. 당신의 의지가 가득 찼다. 저 쿠어라는 곳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인데 이렇게 세이브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요 타이밍에서 이제 슬슬 오늘은 방종을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슬슬 방종을 준비하겠습니다.